정상 부근에서 지금 바람이 부네요. 아이고 추워지겠네, 우울하다. 배가 좀 가파르네요. 네, 더운 것 같아. 정상 부근인 것 같다. 제2정상 맞아요? 예? 여기 제2정상 맞아요? 예, 맞네요. 그래요? 예. 아이고. 뭐 표시가 없네, 그죠? 이거 아니야, 그냥 돌? 이 돌이라고요? 아, 그런가? 비로봉, 제2봉 맞네요. 예. 아이고. 여기가 비로봉 2봉. 그러니까, 양산, 내원사, 천성산, 제2봉. 비로봉 제2봉이고요. 해발 885m입니다. 뻥 뚫려서 좋긴 한데 좀 추우네요. 모두들 신년 새해 행복하시고요. 네, 저도 잘 있습니다. 아이쿠야. 많이 오네요. 형주 스님은 잘하고 오실까? 결제를요. 진공 선생. 예. 나 다녀왔는데. 예.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뭐 하러 가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물을 좀 뜨러 가려고요. 그래요? 예. 나 온다는 거 몰랐어요? 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살이 좀 스님 통통하게 쪄가 오셔가지고요. 이번엔 단식 좀 해야 되겠는데, 스님. 아니, 오자마자 무슨 단식 이야기부터 해요. 당장 내일부터 단식하겠습니다, 스님 위해서. 진공 선생은 단식하고 있었어요? 아, 저도 잘 먹고 있었지요. 예, 이제 저 물 뜨러 갑시다. 오자마자? 예, 물 뜨러 가야지. 물이 없습니다, 스님. 그 왜 자동차가 왜 바뀌었어요? 아, 이거 저 앞전에 그 차는요. 네. 폐차를 시키고요. 왜 사고 났나? 사고 났는 게 아니고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이게 고치는 것이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 그 폐차하는 게 낫겠다 싶어. 폐차하고요. 또 새로 이렇게 중고로 저렴하게 샀어요. 이건 또 얼마 주고 샀어요? 이거는 100만원이요. 이제 팔고요. 폐차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100만원 어디서 났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텐데. 모르겠어요. 돈이 어디 쏟은지. 예. 문 들어가죠, 이제. 예. 진공 선생. 예. 석달간, 동안거 석달간. 예. 나는 선방에서 뭐 이런저런 일도 많긴 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해주는 밥 먹고. 예. 아침, 점심, 이렇게 두 끼를 먹었거든요. 예. 아침에는 과일하고 야채 먹고, 점심에는 뭐, 야채랑 뭐 이렇게 나오는 거 특식 특별히 나올 때 그 좀 먹고 했는데 예. 옆에 스님들이 조금 너무 안 먹는다고 걱정을 해가지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먹고 왔는데 내가 솔직히 거기서 올 때 45kg였어요. 때는 45kg였어요 갈 때. 예. 근데 여기 올 때 중간에 내 나오면서 사실은 제가 좀 안 먹었어요. 왜냐면 아, 여기서 야채하고 과일만 먹다가 거기 가서 이렇게 화식을 대하니까 조금 불편했어요. 예.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아 이제는 대중에는 못 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그 예. 내 동대 친구 이제 우리 도반 스님 예. 철견 스님이 이제 선빵을 하시거든요. 예. 비구 선빵인데 거기서 이제 요번 하한거 때 소임 예. 좀 살아달라 그러네. 예. 그래서 소임 살면은 내가 그래도 야채 같은 거 이런 거 내가 마음 내고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구독자분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네, 근데 진공 선생은 제가 무슨 굉장히 뭐 살이 찐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 이번에 한번 그럼 내일 재러 가봅시다. 몇 킬로인지. 살이 쪘는 것 같은데. 살 찐 것 같아요. 잘 먹고 앉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아무래도 우리 집은 딱 야채 과일인데 예. 거기는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예. 아주 잘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예. 만두, 찐만두 같은 거 예. 그리고 국수 같은 거 막 이렇게 공량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좀 먹긴 먹었는데 예. 근데 이렇게 그걸 안 먹다가 먹으니까 몸에서 이제 거부하는 그런 증세가 일어나더라고. 바로 이제 뭐 배설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공 선생은 뭘 드시고 계셨는데? 저야 뭐 잘 먹었죠 이것저것. 잘 먹어서 혼자서? 예. 살이 지금 쪄가지고. 혼자서? 예. 뭘 먹었길래 살이 찔 만큼 먹어요? 아이 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비밀리에 가서 뭐 예. 빵 사 먹고 그런 거 아니요? 혹시 승조 없다고 가서 빵 사 먹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빵 사 먹었어요? 예. 아, 이러면 또 단식해야 됩니다. 지금 살이. 그러면 요번에는 우리 예. 집에서 하는 그 저울 말고, 예. 그, 우리 보건소 저울로 가갖고, 예. 몸무게를 점검을 하자고, 확실하게 예. 점검을 하고, 요번 단식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그냥 물 단식만 계속 하지 말고 예. 요번에 보니까 진공 선생 뭐 주문했던데 그 뭐예요? 약혼을 예. 뭐 먹어보니까 괜찮던가? 예. 그 제가 그 선빵에는 과일이 좀 많이 오잖아요. 귤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 스님들 배려해가지고 막 과일을 참 많이 저를 더 챙겨줬어요. 선빵에 다각 스님네들이 근데 몸에서 이제 많이 먹으면 단내가 난다 그러나? 예. 그런 게 오더라고. 예. 그래서 과일을 좀 조절을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는 제가 상추를 많이 심고, 하여튼 채소 종류를 많이 심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녹즙을 해서 좀 먹으면 어떤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녹즙해서 먹는 예.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기 단식을 하고 나 부었나? 나 부었어요? 아닌데 안 부었는데 안 부었어요? 살 찌는 거 아닙니까? 살 쪘다고? 용맹정지 끝나고요. 네. 선빵에서 처음에 한 두 명 정도 코로나가 그거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도 잘 버티다가 저도 이번에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끝무렵에는 어쨌든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선빵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어쨌든 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왔는데 진공 선생 예. 혹시 예. 예, 진공 선생 코로나에 혹시 중간에 걸린 적은 없어요? 예 없어. 뭐 걸렸다 해도 뭐 그냥 뭐 조금 이렇게 무증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무증상 걸려도 아무 증상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를 그래. 정도로. 그래. 예. 이번에 내가 근데 나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빨리 씨를 뿌려야겠구나. 그래서 상추나 그런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은 사는 사람 분들은. 생거가 부담스러워하더라고. 예. 예, 생 야채를 잘 안 드시고 다 쪄서 드시고 막 이러니까 생거를 먹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상추 같은 거를 좀 넉넉하게 뿌려가지고 좀 야채를 좀 많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녹즙을 예. 이렇게 해서 먹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녹즙을 3일 먼저 예비 단식을 하고, 예. 그다음 본 단식으로는 물로 단식을 3일 하고, 예.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3일을 이제 예. 녹즙 단식을 하고는 9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아주 이제 주스로 천천히 이렇게 나가면은 한 10일 정도 단식 이렇게 예. 하면은 어떨까 싶은데. 예, 그러지요? 그렇게 할까요? 예. 네. 어쨌든 겨울에 추웠는데 고생하셨네. 예. 산다고. 근데 좀 낮에는 따뜻해졌네요. 날씨가. 날씨가. 예. 15일 되니까, 아, 12일부터 좀 음력으로. 그러니까, 언제예요? 음력으로 한 12일부터 조금 풀리더라고요. 한 3일 전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는 구제봉 원두막인데, 바람이 많이 불었나 봐요. 장판이 예. 어디로 날아갔어요? 아, 이 뒤편으로 이렇게 날아갔더라고요. 뒤편으로? 예. 다시 주소 왔어요? 예. 찢어졌나? 예. 많이? 많이, 예, 조금 찢어졌대. 큰 돌 눌러놔야 된다니까, 그래서. 했고, 하여튼 단식,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이제 시작을, 아무래도 이제 사람 사는데 여럿이, 거기는 선방에 22명이었고, 사중에서도 만, 8명 정도 있었고, 그래서 숫자가 좀 있었는데,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는 아무래도 이제 음식이 일반식이니까, 일반식 속에서, 이렇게 이 길로 가는 거는 어렵지 않나, 좀 어렵다. 그렇게 해도 저는 잘 선방을 좀 잘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눈치가 좀 많이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긴 한데, 뭐, 내가 안 먹던 거를 갑자기 뭐 많이 먹을 수도 없고, 예, 그랬고, 예, 노전 그때, 노전 예. 알죠? 노전에 우리 그때 독 갖다 드리면서 예. 인사했잖아요. 그 결제 들어가기 전에 사실 노전 스님을 찾아뵀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다리를 다치셨다면서,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뭐, 좀 많이 세잔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 스님이 이번 석 달을 잘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열반하셨어요. 예. 네. 본성으로 이제 합일 되셨고, 우리 구독, 그, 조카분 되시는 분이 한번 뭐, 스님 49일 전에 찾아오라고 하는데, 예, 제, 뵀습니다. 뵙고 왔습니다. 네. 뵙고 인사했고, 스님이 겨울에 동방하고 뭐, 필요한 것들, 예. 입으라고, 저한테 이제 내려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몸집이 너무 작아지는 바람에 입을 수 있는 옷은 사실 없어가지고 그 대중스님들 다 이제 서로 나누어서 필요한 사람도 나누어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잘 해양을 했습니다. 해양하고 왔고 제가 그때 이번에는 그 지독하게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너무나 이게 진공 선생이 이렇게 힘들게 여기를 이렇게 하면서 나를 갖다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한 두 달 하고 보름 동안은 진짜 그냥 거의 큰 방에서 떠나지도 않고 했는데 내가 크게 얻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단식 끝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제가 하나씩 하나씩 보따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예 뭐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선방에 갔다 온 게 참 얼마만인가 싶고 그리고 우리 도반들 범주 스님, 철기현 스님 도반들이 또 공양도 해주시고 어쨌든 고맙게 잘 다녀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